네, 안녕하세요. 섹터 컨디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든 시장이죠. 힘든 시장이지만 이럴수록 증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그 영웅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업 객장에서 활동하신 분 모셨습니다.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어려울 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 무슨 종목 봐, 어떻게 종목 하나 놔야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또 돌아놓고 보면 이럴 때가 또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지금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기회였던 그런 경험도 있어갖고 일부러 모셨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들도 아까 뭐 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을 좀 진단해봤는데요. 과장님께서도 혼란의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리스크가 좀 상존해 있던 부분이 뭐 오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을 거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뭐 수급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FOMC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해 올해 첫 FOMC인데요. 물론 3월에 대한 금리 인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정 사실인 부분이고, 결국 금리에 대한 변화폭, 변동폭에 대한 뭐 25BP냐 50BP냐에 따라서 저기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연준이 하려는 양적 긴축 정책 부분이 결국 일정 부분이 얼마만큼 진전이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회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이 더뎌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네. 시장도 그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2800, 코스닥은 뭐 910선까지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이럴수록 종목 하나 그리고 사이즈별로 하나하나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조금은 뭐랄까요, 지금 담아볼 이러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네. 대형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웅주들은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좀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대형주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지금 좀 괜찮게 봐야 될 대형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리포트도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뭐 최근에 뭐 작년에 중화권 쪽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이 이어졌고, 네. 뭐 12월부터 뭐 MLCC에 대한 재고 부분이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그에 대한 재고 부분이 완화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업종에 대한 회복이 실제로 올해 중국 쪽 관련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업황이 빨리 회복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사인 무라타 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이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으로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삼성전기를 지금 굉장히 제가 유심 있게 본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지금 1분기 내에 지금 입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경쟁사인 LG 이노텍도 있을 거고 대만 업체도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수주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로 인한 1조에 대한 규모 수주가 만약에 따내게 된다면 굉장히 주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급락장에서 삼성전기는, 네. 그 기대를 삼고, 네. 가는지 몰라도, 네.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수주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 좀 한 단계 내려와서 중형주에서도, 네. 담아볼 만한, 이럴 때 좀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작년 10월쯤에 이 회사를 좀 탐방을 다녔던 회사라서 좀 공부를 좀 그나마 좀 한 회사인데, 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도 있었고, 사실 뭐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뜸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의 기술 인상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던 건 시장에서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빅딜을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 이제 기술 이전됐던 부분이 이제 파킨슨 치료제 쪽이었다면, 이제 추후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지금 경쟁사인 이제 디날리나 다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에 대한 보류 중단하는 뉴스를 아마 지난주쯤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회사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페린이라는 이제 항체 기술을 쓰고 있다면은 이제 에비엘바이오 같은 경우는 IGF-1R에 대한 항체를 쓰고 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 실제로 특허를 등록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쓰려면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산오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임상을 실패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인증을 다시 수개월 전부터 후보 물질을 테스트를 하는 결과 굉장히 기술에 대한 인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화이자나 이제 존슨앤존슨과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랩바디 B의 내질환 치료제 쪽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랩바디 I나 그랩바디 T와 같은 이제 T세포나 면역항암제 쪽은 이제 올해 4월에 있을 미국 아마케도 여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제로 면역항암제 쪽으로 파이프라인만 임상 1상이나 전임상과 같은 파이프라인만 한 8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 기술 이전에는 계속 기대 해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 우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좀 분위기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직접 이제 탐방까지 갔다 오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하게 컨빅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소형주도 한번 안 챙겨볼 수 없어요. 소형주 중에서도 사실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소형주들도 많거든요. 네.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이 갈까요?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뭐 시가총이 뭐 작긴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0년간 적자 없이 흑자만 계속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세화창원 특수강이라는 회사에 철을 이제 수입을 한 다음에 니켈이나 크롬과 같은 이제 합금을 해서 스테인리스를 가공 전문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니켈 강세로 인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니켈 가격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2016년부터 계속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니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스테인리스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던 이유고 그만큼 재고가 있는 것도 그만큼 판매로 인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결국 이제 스테인리스를 필요하는 회사들이 결국 전방 산업에 있는 반도체나 조선, 전기차, 플랜트 원전과 같은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공급 대란으로 인한 이제 증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인한 수요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NG, 이제 조선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연가스를 이제 액체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초저음 밸브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소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카타르에 이제 20조 원 규모에 대한 LNG 운반선을 수주를 따는 게 그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도 스테인리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신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배터리 모듈 케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기둥에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 납품도 실제로 국내 S회사와 이제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 회사를 계속 지켜보려면은 이제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니켈 가격 추이를 계속 봐야 됩니다. 물론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니켈 가격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따졌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삼성전기, ABL 바이오, 네. 그리고 티플렉스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다음에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릴 ABL 수가 있는데 ABL 바이오. 네. 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작년에 탐방가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대략 7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란 말은 이제 R&D 비용이 대략 6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R&D 비용이 결국 영장류에 대한 구매 비용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을 못했다고 하면은 올해 결국 바이오 회사의 특정상 결국 유상증자나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리스크로 떠안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서 올해만 1,440억에 대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사라졌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점프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후에 만약에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경쟁회사였던 디날리가 처음 이중항체 플랫폼을 라이센스 아웃했을 때 시총 1조였던 회사가 13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왔던 만큼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파이프라인이 8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만 나와도 충분히 저는 5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오늘 증시만 보면은 네. 아, 이게 갈 수 있겠냐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라인에서 캐시플로우가 상수가 된다면 네. 충분히 지금은 성장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장 그래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까지 그리고 마지막 탑픽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